스포츠와 e스포츠를 더욱더 재밌게 노는 포털 우주와 함께하는 꿈백맨치 우즈베크차메이스타리그 좀 보겠습니다. 박정석 선수의 좋은 컨디션, 서지훈 선수의 지지 않는 어떤 불굴의 의지, 일단 1라운드 작은 차이로 인해서 박정석 선수가 1세트를, 1라운드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2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또 두 선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기대가 됩니다. 자, 뭐 박정석 선수는 영웅이 될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경기를 이겼으니까 네. 당연히 앞서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경기까지 이기면 유일한 프로토스로서 그렇죠. 예, 다시 영웅의 진 면모를 예, 확인시켜줄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예. 자, 일단 두 선수의 경기 들어가기 앞서서 두 선수에게 또 어떤 응원의 문구가 또 쏟아지고 있는지 브리그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박정석 네, 주변인 선수를, 중에 아줌마인데 엄청나더라. 예. 박정석 선수를 응원하는데 박정석 선수 주변, 그러니까 예, 올려주신 분 주변에는 박정석 선수를 좋아하시는 주부들이 많으신가 보죠. 네. 서준 이겨서 우승까지 갑시다. 서준 이기고 태어난 사람. 예, 건빵 요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주신, 예. 네. 완전 영웅 박정석 선수. 아직까지는 좀 이릅니다. 박정석 선수가 완전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결승전까지 가야 되는데 그 결승전을 가기 위해서는, 최연성이란, 만약에, 가정입니다. 서지훈 선수를 탈락시키고 난 이후에는 최연성 선수를 눌러야 되고 또 조용호 선수와 마재훈 선수의 경기에서 패자를 다시 한번 또 눌러야 됩니다. 영웅이 되는 게 뭐 아무나 영웅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박정석 선수 끝까지 영웅이 될 것인지 현재 남은 종족 분포를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내주신 브릭, 우주에 가시면 이 브릭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응원 문구를 선수들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 이제 2라운드가 되었습니다. 전장을 좀 보도록 할까요? 그 전장이 러시아와 우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맵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사랑과 프로토스의 전적이 3대1로 프로토스가 2승 정도 앞서고 있는 예. 전장입니다. 그래서 서지훈 선수 이 전적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나 이재훈 선수와 같은 팀인 이 서지훈 선수가 이재훈 선수와 연습을 해주면서 프로토스의 패턴을 예, 정확히 꿰뚫고 있다면은 상대가 박정석 선수라고 할지라도 예, 아까 첫 번째 경기와 같은 수비 능력 보이면서 최대한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다가 최연성 선수처럼 끝낼 수도 있는 예, 그런 그 시나리오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전장입니다. 네, 자 러시아 우주 지금 뭐 1라운드와 2라운드 모두 그 전장의 데이터상으로는 프로토스에게 좀 힘이 실리고 그것을 예. 이용해 놓은 예, 박정석 선수입니다. 예. 네. 네. 박정석 선수가 1경기를 가져가면서 얻는 것이 예, 단일승뿐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예, 심리적인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예. 경기도 그냥 마음 편하게 예, 1경기 이겼으니까 임할 수 있는 것이 박정석 선수 입장인데 반해서 서지훈 선수는 한 경기만 더 내주면 탈락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서 오는 압박감도 서지훈 선수를 진 누르는 데다가 또 맵의 데이터, 예, 프로토스 대 테란, 프로토스가 3대1로 테란을 앞서고 있는 맵. 예, 서지훈 선수에게 여러모로 좋지 못하네요. 네. 예. 서지훈 선수의 그동안의 발자취를 좀 보면은 먼저 김민구 선수를 16강에서 만나서 바로 시작을 패자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민 선수를 겪었었고요. 그리고 김민구 선수를 다시 한번 만나서 복수에 성공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전태규 선수와의 경기를 펼쳤고 이제 다시 한번 또 프로토스전 경기 박정석 선수를 맞상대하면서 네. 조금씩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서지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박정석 선수는요. 박정석 선수는 처음에 김정민 선수 테란을 맞상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그를 주로 이제 김민구, 마재훈 선수를 상대했습니다만 마재훈 선수에게 고배를 마시면서 지금 패자들로 와서 다시 한번 테란 서지훈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 경기 준비 끝이 났다. 불꽃이 튀기기 일보 직전 과연 이 불꽃이 어느 쪽을 향해서 붙어갈 것인지 박정석 선수 끝을 낼지 서지훈 선수 3라운드 루나더 파이널까지 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시작됩니다. 경기를 통해서 4명 생존자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서지훈 선수가 2패가 된다는 얘기겠죠. 가정입니다. 서지훈입니다. 아까 1라운드의 경기는 과연 서지훈 선수가 패배했다고 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서지훈 선수의 항전은 거셌습니다. 박정석 선수 현재 1승을 기록하고 있는 중 영웅, 영웅의 탄생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선수의 2라운드 경기입니다. 그 전장은 러시아 우주입니다. 러시아 우주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자, 서지훈 선수가 11시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박정석 선수는 3시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박정석 선수 3시, 서지훈 선수 11시, 러시아 우주 2라운드 현재 1대0으로 박정석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까만큼 프로브가 빨리 나가지는 않네요. 박정석 네. 선수. 아까 박정석 선수는 게스러쉬를 질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게스러쉬가 네. 아니고요. 게스러쉬를 한 이후에 타이밍을 뺏어가면서 그 타이밍을 번 것을 그 멀티로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 최대한 유닛을 모으고 안전하게 본진 안에다가 놔두고 있다가 그 서지훈 선수의 확장하는 타이밍을 노려서 강력한 공격을 퍼붓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의 또 경기 운영 이번 맵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빗나가라는 법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예. 예. 저도 뭐 생각난 김에 정정을 좀 해드리죠. 아까 제가 이제 경기 박정석 선수, 서지훈 선수의 경기 도중에 캐리어에 스캐럽을 채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인터셉터죠. 예. 예. 두 사람 예. 사진 납세를 하시는군요. 정을 해야 드립니다. 네. 그 당당하게 네. 서지훈 선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응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e스포츠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신 e스포츠 1세대들이시죠? 아주 뭐 예. 당당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아직까지도 정차를 나가지 않고 있는 박정석 선수. 어쨌든 저 만들고도 나가지 않습니다. 서지훈 선수 역시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3인용 맵이니까요. 네. 정찰하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또 어떤 지역에 상대방이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네,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원게이트 상태 보겠죠? 네. 그리고 나갑니다. 프로브가. 러시아에서는 우회로를 이용한 공격도 네,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물량전 위주의 경기 운영이 페란데 프로토스전에서 많이 나왔어요. 자, 요건 뭘까요? 글쎄요. 예, 아직까지는 예. 저 파일로는 의미는 큰 네. 예,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유추하기가 예. 좀 힘들죠, 아직까지는요? 위치가 좀 애매해요. 예. 예. 로보틱스를 굉장히 전진해서 지으면서 만약에 드랍류의 공격을 펼쳤을 때 좀 더 가까운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예, 그런 방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앞마다 확장 기지를 가져간 이후에 어떤 시야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한 예,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돼요. 뭐 11시든 예. 7시든 공이 저쪽 지역이면 출발이 굉장히 빠르죠. 예. 다른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네. 일단 나가서 파일럿을 소환을 했고요. 그리고 위치는 11시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위치에 다른 그 어떤 종족도 저 위치에다가 건물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서준 선수가 간과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기는 해요. 나갑니다. 뭐가 예. 나가는 거 안 나가나요? 예. 드라군이었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저 SB가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겠군요. 무언가를 할 예정이었다면요. 네. 로보틱스 버스를 킵니다. 예, 아무래도 더 전진 지역에, 전진 파일런 지역에 로보틱 버스기스나 게이트웨이를 짓는 것은 아무래도 그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진 네. 아니 아니기 때문에 좀 지키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박정석 선수 1경기 승리도 있고 로보틱도 올리고 옵저버 보유하면서 상대방 보고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천천히 네. 자원 위주의 플레이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옵드래곤을 기본으로 해서 머리를 좀 많이 생산하는데 이거 한번 밀 때 드래곤들 잡아먹으면서 최대한 효과를 보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빠르게 예. 자, 머리도 꾸준하게 지금 팩토리 올라가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생산하고 예. 있는 서지훈 선수 게스켄의 SCV의 양도 조금 줄였죠? 오? 둘이었어요 예. 예. 둘이었습니다 지금도 둘이죠 자, 확인합니까? 예. 그런데 한번 한번 푸시를 할 때 드래곤들까지 잡아먹으면서 최대한 좀 압박감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서준 선수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또 들어맞을 만한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텐트 예. 나오고 있죠, 서준 선수. 예, 두 번째 게이트가 분명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자, 이거 근데 통하지 않는다면요. 통하지 않아도 앞마당 속에다가 확장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경기 생각해도 되죠, 서준 선수는. 통하지 않아도 무리하게 예. 네. 들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머리는 잡히더라도 탱크가 살아있으면 아 뭐 이 마인까지 또 매설을 하는 거 거세게 몰아치겠다는 생각인데요? 거세게 예. 자, 이제 지금 경기를 끝내겠다는 생각도
좀 안전해. 예. 옵저버는 바로 초원이 되면서 마인에 대한 타격은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올라오지 예.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지 예. 못하게 막고 있는 옵저버 생산됐기 때문에 아 일단 파일런 먼저. 이 파일런 캐릭터 깨지고. 아 뒤쪽에서. 예. 드래곤 나오고 있는데 조심해야죠. 탱크 한 자 피게 조심해야죠. 예 다시 올라갑니다. 예. 드래곤들 후퇴. 깨던 파일러는 마저 깨는 게 좋습니다.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 있게 예, 하는 게 좀. 그냥 갔어요 예. 지금은. 예, 더 파일러 깨질까봐 예, 파일러 두 개까지 지금 동시에 워프를 해놨네요. 또 게다가 하고 있네요. 자 횡으로 늘어서면서 드라군과 정렬세가 교전이 벌어집니다. 정렬세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예, 그리고 하필이면 파일러 마인이 있었던 건조가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예, 예. 자 예. 최소화시키고 있는 박정석 선수 나갔죠. 선수들 예. 병력은 하지만 박정석 선수가 지금은 예 이름만 봤다고 보기엔 무리가 예. 있어요. 예. 드라군도 많이 잡혔거든요. 예. 예. 오히려 서지훈 선수가 얻은 게 더 많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요. 커맨드 센터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옵저버 올려보내서 바로 나가서 또 견제해주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죠. 만약에 탱크가 자리를 잡고 소수 탱크가 자리를 잡을 만한 타이밍이 되면은 셔틀에다가 딜런 한 두 개 예, 태워서라도 예. 예,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분명히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어 명령의 중심은 뭐 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옵저버로 보고 좀 건드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벌써 바글바글 안 마는 쪽에 SD 달라붙었고요. 예. 옵저버로 보고 있는 박정석 선수가 달려왔습니다. 시지모드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건 예 셔트 없을 때 들이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최초의 한꺼번에 4개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예. 서지훈 선수. 서지훈 선수 괜찮은데요? 예. 물량 교환은 이거 그냥 달려주겠다는 예.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한번만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되면은 자 드래곤 치고 잡았습니다 이거. 그렇죠. 하지만 얘가 예. 이 드래곤의 행보에 따라서 예. 예.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이죠. 예. 예, 이 드래곤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본진 지역에서 탱크 벌쳐 나오면서 도망 못 가고 잡히면 모르는 거거든요. 예. 일단 봐야 돼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네. 예. 예. 이거 셔틀로 구출할 수 있었는데. 자 다른 탱크 달려왔고요. 셔틀이. 한번 더 들어가는 예. 겁니까? 한번 더 들어가는 겁니까? 박정석 선수 또 달라붙습니다. 자, 이 탱크는 리페어가 제대로 들어갔네요. 자, 하지만 그 탱크 잡히고 자, 두 선수 또 아직은 예. 몰라요. 아직은 예, 박정석 선수가 이득만 보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예. 자꾸 FPA에서 드라군이 죽어나가거든요. 아이스크로 정말 좋아요. 예, 박정석 예. 이득을 아주 못 볼 수 있었던 부분을 완벽한 거의 이득으로 그렇습니다. 예. 만드는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탱크 다 올리고 이게 과연 이득이야? 예,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네. 이득이네. 예. 이득하고 완전히 화면에 떴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셔틀 예. 오늘 마인 마인의 배신이 정말 이거 대안이 리버거든요. 이거 그렇게 말입니다. 기세계요. 기세계야. 예, 탱크가 탱크 살리 서지훈 선수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서지훈 선수 절대 이런 상황에서 집중력 잃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야 어쨌든 프로토스가 지금 이 타이밍에 리버를 보유했다라는 것은 다른 여타 지상 물량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서준 선수 예, 안마당 쪽 안정화 시키면서 예 서준 야 오늘 박정석 컨디션 좋아요. 안마당 쪽 안정화 시키면서 뭔가 소스 탱크와 벌처를 밀고 갈 만한 타이밍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아직까지 많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준 선수 자, 그 사이에 박정석 선수 한 번은 돌아가고 네. 있죠. 이러면서 지금 아까 아둠까지 올라갔던 그런 그 태클을 봤는데요. 아, 태클 어까지 볼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리버 자체 보세요. 예, 이중 태클 마치 강민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처럼. 네. 이중 태클 견제인데요. 커플 다크 템플러를 지금 활용하게 되면 서지훈 선수가 맞먹은 타이밍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분명히 예. 꽤나 오랫동안 예, 전진하는데 지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안마당 지역에 타격을 많이 입은 서지훈 선수는 이후에 후속 병력이 나올 수 있는 규모가 예. 박정석 선수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죠. 예. 이런 플레이 하나하나도 박정석 선수는 지금 예
타이밍 딜러예요. 타이밍 딜러 역할을 저 드래곤에게 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네. 보는 겁니다. 시간만 조금. 아, 네. 3다크까지가 예. 3다크 현재 모습. 지금 현재 3다크라고 하더라도 검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저 드래곤! 여러분, 이번에 모습입니다. 자, 이거 돌파. 아, 자, 주연세 터졌어요. 남자분한테 터졌어요. 아직까지 마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 끌어드리면 되죠? 그런데 아, 이게 컴센세이션이 없는 서준 선수 다크 다크 다잡혔나요? 야이물경은 방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막았습니다. 자, 서준 선수 지금 벌쳐 나가는 건 굉장히 좋죠. 가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자신이 그만큼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캐논이 지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도 때려야죠. 그래서 안마랑 예. 프로모는 국가줘야 됩니다. 예. 프로모. 안 그러면은 정말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오! 자, 예. 필런만 이번에 나왔지. 대박, 안 나왔어요. 네. 예. 자, 흔들어 쓰고 있는 서준 선수. 자, 이제 컴퓨터 준비가 되겠죠? 예, 박정선. 예, 분명히. 데미지. 아, 그러니까 안마당의 데미지가 너무 커네요. 네. 그러나 박정석 선수도 한 가지 약점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분명히 앞마다 확장도 빨리 돌아갔고 이쪽 확장 기지도 넥서스가 이미 워프가 됐습니다만은 게이트웨이 숫자가 적다라는 것이 약점 중에 약점입니다. 테크는 다 올라가서 네. 더 이상 올릴 테크도 없지만 지상에이트 이외에 더 이상 올릴 테크도 없지만 지상 물량이 동시에 빠르게 확장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지훈 선수가 조금 더 집중하고 공격 한 번만 성공을 하게 된다면 박정선 선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크 타임. 예. 지금 코레시 쓰는데요. 마크가 잠시만 둘, 셋, 셋, 셋. 서해 순식간. 그런데 안마가 강타야죠. 아, 벌써 넣었어요. 컨셉 붙고 있거든요. 오, 서해 예, 컨셉 붙고 있습니다. 박정선 선수는 이거 무조건 살려야 돼요. 이게 예. 엄청난 효과를 보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이 셔틀과 다크템플러는 오래 살아남아야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예, 게이트웨이를 확보합니다. 시간을 벌어야죠. 시간. 네. 예, 시간만 있으면 박성석 선수는 지금 네네. 상황이 너무 좋아서 예. 자, 지체 떨어지고 3다. 아, 딱 잡히네요. 질려야 질 수가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예. 자, 나갔던 벌처들도 프로모드 잡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운명을 달리할 것 같고요. 자, 박경수 닥템프로 한기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게 진짜 그렇죠. 두 컴퓨터 정말 괴롭죠. 예잘해요. 컴퓨터에 신나게 써서 저 닥템프로 받으면 뭐합니까? 예. 진출이 안 되는데요. 네. 예, 진출할 수가 없죠. 셔틀 닥템프로 하나만 또 있어도 예, 계속 예, 스캐너 활용은 타세 스캐너 더 이상 활용되기 힘들고 네. 병력은 죽어나가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서지훈 선수는 그러는 와중에 서지훈 선수의 아주 좋은 판단 몰래 멀티 네. 예. 그런 7시. 판단 좋습니다. 나갈 수 없을 때는 지키면서 몰래 멀티. 자, 여기 터렛 지워지고 서지훈을 교두보로 삼는다는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컴퓨터 없었어요. 아니면 아낀 걸 잡아. 자, 봤어요. 야, 진짜 시간 버는 법. 이거, 예, 네. 이거 골짜기 부실 수 있어요. 여기에 교두보를 마련하면 되게 네. 달라집니다. 예, 네. 네. 스피드업 질러. 아, 이거 뭡니까?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오랫동안 모르면 완전 난리 납니다. 네. 뚫려. 다 예, 자리 못 잡게 해야 됩니다. 질러들 시스템 시켜서 자리 못 잡게 해야 됩니다. 앞쪽에 여기 이런 식으로 틀어 막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방어적으로 이득을 보면서 자, 이제 병력이 없는데 자, 다크 잡으면은 서준 선수 그때부터 공세 취할 수 있거든요. 아예 네. SCV 때린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터렌티 입지역이 아 있었네요. 예. 자 그런데 자리 잡은 서준 선수 네. 예. 전진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 예 추가 병력을 빨리 서지훈 선수도 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상대가 캐리어 테크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 지역을 박정석 선수도 내버려 두고 있어요. 저 지역이 네, 정말 부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서지훈 선수에게. 그렇죠. 네. 공격에 서지훈 선수가 방어에 매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기 쉬운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멀티기 때문에 안 가요. 서지훈. 우회합니다. 네, 안 가요. 박정석 선수는 돌아서 그쪽으로 네. 뚫고 나오지 않고 우회합니다. 서지훈 선수가 여기는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7시는 모르고 있는 듯한 박정석 선수. 이게 지금 경력 끌어내기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박정석 선수의 이런 식으로 대충 싸워주다가 예, 이 드래곤들 뒤쪽으로 슥 빠져서 그때까지 생산된 병력하고 그냥 예, 가장 짧은 길을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예. 아이템블로까지 갖춰진 박정석 선수입니다. 글쎄요, 저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예, 서지훈 선수가요? 네, 서지훈 선수 자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중반, 예, 중후반으로 가게 되면 경기가 힘들어진다는 판단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돌아왔다. 예. 저 전진 지역 해제돼 예. 있는 지역에 힘을 집중하지 않은 이유는 예 7시 멀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시 멀티 아직까지 안 걸렸고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저 지역에 돌아가는 자원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동서 전쟁하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병력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또 7시 때문입니다. 대발이 저리거든요. 자, 박정희를 갑니다. 뭐 갑니다. 예, 저기를 좀 자유롭게 놔두면 이거 템플러 드랍이죠. 템플러 예, 템플러 드랍입니다. 이거 언덕 쪽에다가. 저 위에다가 미나필드 뒤쪽에다가 하이템플러 두기 내려놓고 아 이건 좀 민망한데요. 예, 걸렸어요. 예, 주춤거리는 사이 그래도 한두 방을 쏘거든요. 쏠 것 같은데요. 예, 피합니다. 아, 맞습니다. 피합니다. 어디를 피하죠? 자, 피하는 쪽으로 혹시? 예, 본진 쪽으로 피합니다. 아, 아래 7시 내려갑니다. 7시 예. 내려갑니다. 서지훈 선수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 지금 예, 전장 컨택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프로토스가 이제 폭발할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토스가 예. 멀티가 3개, 자원적 타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네. 3개. 예, 그렇다는 얘기는 캐리어도 이제 등장한다는 얘기고, 같은 자원 위주의 경기, 예, 중후반까지 정말 치고 맞는 난전이었던 경기가 또 이재원 선수와 최원 선수의 경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때 그 경기와는 지금 테란의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예. 예. 자 넓은 지역을 자리 잡고 있는 서지훈 선수 원래 멀티가 후방에 있다라는 것도 사실도 많이 다릅니다. 아 박정훈 선수 물량 많네요. 예, 이거 질러 소비해주면은 소비해주면서 캐리어가도 안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공업하겠죠. 하고 있어요. 예. 예. 시간 흘러가서 아직까지 7시는 걸리지 않습니다. 옥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보입니다. 아 이거 걸리면은 걸리면은요. 예. 걸리는 타이밍에 공격 선택을 해서 완벽하게 프로토스를 다운시켜 놓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물량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서지훈 선수가 아니거든요. 멀티하러 가는 거 같네요. 그리고 저 지역 멀티 예. 잡아내는데 그다지 많은 병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무방비입니다. 뭐 삼질러 예. 바드라고 뭐 이 다크템플러 이 정도만 보내도 정말 까다롭게 만들어졌거든요. 자 아까 도주보라고 말씀해주신 두 분도 쫓아나간 시점입니다. 선수 근데 예 벌초의 기가 막힌 타이밍의 지원으로 지금 저 지역은 일단 예. 안전해요. 이제 지금 멀티를 못 본 건가요? 본 것 같은데 아까 그쪽을 예. 살짝 보고 예, 예. 뭔가를 건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추가 병력들이 예. 추가 벌처들이 올 수 없게끔 입구를 막는 건가 봅니다. 자, 박정석 선수 잠시 후면 이제 캐리어가 쓰겠죠. 골리앗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 서지훈 선수입니다. 예, 접었으면은 오 가나요? 병력 싸움에서 이긴다는 확신은 없을 텐데요. 예, 예. 적지 않거든요. 하이템플러 있거든요. 멀티 파괴야, 멀티가 파괴당한 이후에 전투를 하나, 지금 하나 마찬가지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예, 캐리어 테크를 봤을 수도 있겠죠. 딜러 3만 네. 7시로 보냅니다. 네. 자, 맞네요. 예. 멀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먼저 찍고, 서울에 치우면은, 아크로겠죠? 아, 뭐든지요, 일단은요. 네. 자, 캐리어가 딱 시작합니다. 어쨌든 멀린 이상 저기는 프로토스 구역이기 때문에, 뭐, 멀티 깨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 제로에 캐논이 되어 있는데, 포기하고 야 이거 또한 별이네요. 아예 이제 9시 쪽을 먹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예, 마인 최대한 매설하면서 이제는 캐리어를 봤다면은 예, 골리앗 충원하면서 아모리에서 업그레이드 돌려야 됩니다. 자 나중에 예. 골리앗의 흔적 보이지 않습니다. 포토스는 뭐 기상 물량 이 정도 유지하면서 와, 예. 예 이제 캐리어 어느 정도 생산되기 시작을 하면 아 여기죠 예. 예. 지상물량 포기하면서 그 남은 인구수로 캐리어를 뽑아도 되고 자 서지훈 선수는 멀티가 지금 9시 쪽에 새로 재건하고 있는 멀티 이외에는 7시는 포기했고요 위에 우르르 올라가는 건 무엇인가요? 한쪽으로 지금 캐리어인 것 같거든요 아까 네, 그렇죠 지형의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서지훈 선수 지상을 끌고 다시 향해 달려갑니다 막아내면 되죠 박정석 선수는 아 이거는 박정석 선수가 아니죠. 예, 그렇죠. 예, 박정석 선수가 압도적으로 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예, 이거 좋아요. 예. 서지훈 선수는
저렇게 캐리어가 활동하고 있을 때 프로토스의 멀티를 예, 밀어주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큰 지상 물량이 또 타이탭 브로어가 같은 채로 앞쪽에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들어가는 선택을 선택하기도 예. 예, 껄끄럽습니다. 하지만 예. 예. 경기 최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이 경기 예 테란이 못 이깁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싸워준 게 좋긴 좋아요. 예. 탱크배치 무작위 좋습니다. 지금 탱크배치가 좋아요. 아 지금 예. 한번 못 쓰고 다녔습니다. 예. 지금 질럿도 다품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지금 서준 선수 다품 가서 들어가도 되죠. 그렇죠. 일곱 시 지역을 모두 깨면은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아홉 시 지역이 지금 테란이 살아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시 지역을 모두 깬다면 어쨌든 프로포스의 멀티가 세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깨고 살리고 네, 병력 살리고 골리앗들 위주로 또 스포를 네. 하게 되면은 캐리어와 지상군하고도 싸움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지역은 빨리빨리 전진해서 깨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예, 자 이제 하나 정리. 자 속도전입니다. 프로토스 속도. 어 이거 좋아요. 이거는 들쇠 막정작성. 어 이거 너무 어 문맨인데요. 이건 그냥 문맨을 맞았거든요. 속도전에서 빨리 깨고 이 병력 그대로 살려서 안마감 쪽에서 생산 건물 안 깨지도록 방어해야 됩니다. 자, 공이로 방위로 돼 있는 서준 선수 병력. 서준 선수 병력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다가 저 질럿드라군들은 대박! 네, 대박으로 마인을 밟고 계속 넘어온 질럿드라군이기 때문에 네, 큰 위력을 많이 하기 힘들고요. 네. 뭐, 저 골리앗과, 예. 어, 예, 좀 많네요. 캐리어가 6개가 예, 예, 됐습니다. 어, 예. 이상은 좀 많네요. 하지만 모든 여성분들 낙관할 수 없는데 마인에 좀 낮았거든요. 마인에 좀 낮아서 지금 드래곤밖에 없다면 뒤쪽에 탱크도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자, 야, 예. 대시 앞쪽. 드래곤들 뭐하나요? 공격하고 있네요. 그, 아, 공격 안 하고 있더군요. 예. 자, 일단은 박정석 선수 지금 마냥 서지훈 선수의 공격이 좀 더 아팠거든요. 예. 오늘 보니까 캐리어가 쌓여간다라는 것은 서지훈 선수에게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긴 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 일단은 뭐 두 군데 확장 기지를 타격을 줬다라는 거 예,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자 아홉 시 지역에 날아드는 미니제 예, 미니웹은 뭐죠? 어, 예. 아, 예, 이거 좋네요. 박정석 선수 제가 두수 파견해서 예. 아프게 찌르고 있어. 다 그 템플러가 등장합니다. 컨텐츠 이제 떨어집니다만은. 곳곳에 지르봤. 네. 여기 남았네요. 차 남았어요. 아, 이제 너무, 예. 데미지가 네, 큰데요, 서준 선수. 네. 내버려두는 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예. 벌처 한 네다섯 개 보내서. 예, 벌처 네다섯 개 보내서 저기 정리하고, 아래쪽으로 빠지는 병력은, 일곱 시 쪽 앞마당 쪽을 정리하면서 올라가는. 예. 자, 골리앗이 없는데, 벨트와 예. 캐리어가 맞춥니다. 아, 이거 좀, 예. 이건 꽤나 타격인데요. 골리앗 예. 여기, 예. 저 위쪽 아니면 저 아래쪽인데 네. 허리를 지금 예. 자 프로브카 던지고 있어 앞쪽을 자 탱크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준 선수 하지만 네 자 7쪽으로 이제는 5시가 아니라 7쪽으로 진격을 할 필요가 있죠. 캐리어가 많네요. 예. 프로토스의 예. 지상군들이 기회를 그 마인을 너무 많이 밟아서 좀 아, 위력을 많이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박정국 선수에게는 아, 좀 안 좋은 그래도 여기가 떴어요. 아홉 지역이 떴다는 것이 서진우 선수에게는 기보죠. 그렇죠. 아홉 지역에서 지금 방어를 뚫지 못한다는 것이 또 서진우 선수에게는 안 좋은 점이고 네. 예, 프로토스는 7쪽 캐리어와 그 포통 캐리어 조합으로 끝끝내 지켜가면서 지상 물량까지 그렇죠 콤비네이션을 갖춰야 됩니다. 서지훈 선수가 정말 선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예, 병력도 무지무지 많기는 합니다만 모든 프로토스의 멀티를 다 예, 때려 부수고 예, 또 자신은 챙길 거 챙기고 이러기에는 예, 그 모든 플레이를 정말 예,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캐리어도 너무 많이 쌓였고 예. 멀티가 7시, 5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병력 분명히 들어둘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숨이 뿌려집니다. 네. 숨이 좀 뿌려집니다. 또 예 앞선 탱크 예 앞선 또 캐리어까지 전부 다 지금 탱크가 될 것 같네요. 아 박정석이 이 경기 장거하네요. 예 부산 부스가 주어지기 시작한 서준 선수입니다. 골리아 사용 확인합니다만은 자 그렇다고 해서 아 처음에 말씀과 또 떨어지네요. 예. 예. 자, 이게 캐리어가 많아요, 근데. 캐리어가 많죠. 많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또, 그리고, 네. 캐리어가.
자, 내려오고 있는 병력 끌어주고 있나? 박정석 선수의 개여 양쪽의 골렛을 모두 다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은데 네. 그냥 골렛 다 쳐낸다. 그리고 앞쪽으로 빠져가지고 탱크 제거하면 이쪽 방어라인 그대로 지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지요? 앞마당조차도 의미 없어요. 그러면서 주력 병력을 다 잃었다라는 거. 네. 아, 이거는 서지훈 선수에게는 정말 이거네요. 네, 네.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돌아갑니다. 9시 지역이, 예, 전혀 타격을 입지 않고 잘 돌아가고, 예, 또, 1시 지역에, 수정원지를 좀 더 오랫동안 돌릴 수 있었고, 그러면은, 서준호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역전, 예, 해낼 수 있었는데, 아, 여기마저 깨지네. 선수! 3회차터! 아, 정말 힘들다. 체력을 넘어서질 못하네요. 초반에 맞섰던 2등을 바탕으로 해서 자세 확장 기제를 가져간 박정석 선수의 판단에 의한 이 캐리어를 결국 서준 선수가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지금 서준 네. 선수 자원 채취하는 곳은 앞마당 이외는 없죠. 앞마당도 예. 미네랄이 남아있나요? 정말 채취하는 건가요? 소량 남아있네요. 아, 남아있네요. 예. 예. 앞마당 쪽에 워낙 그 견제를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좀 자원이 늦게 떨어진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저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봤을 때 예. 아, 서준 선수 역시 좀 많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됐습니다. 캐리어들 쫓아서 네. 공격된 상태 그리고 쫓아 올라오고 있는 하이텐 플러스 그리고 이은 네. 캐리어 어떤 그 마무리 공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라갑니다. 막을 만한 병력이 딱히 지금 조합될 수가 없겠네요. 네. 아, 이거 여기서 예, 경기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도 소드 총! 아, 진짜 눈물겹게 막아서 경기 여기까지 이끌고 아, 그런 것이 승리로, 예, 승화가 됐다라면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리였을 텐데.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아, 제가 잡아 바로 퍼펙트로 도피자를 때리는데, 제가 하는 것이 글쎄요. 얼마만큼 서지훈 선수에게 승리를 안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제게! 5초 서지훈 선수는 아쉽지만 1차 시리즈를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최현성 선수의 컨디션이 좋은 만큼 박정석 선수도 컨디션 좋네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그 서지훈 선수가 초반에 입었었던 약간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정말 힘들 만큼 이 박정석 선수의 컨디션이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지훈 선수도 정말 하강전이 거셌는데. 네. 네. 예. 아쉽네요. 예, 박정석 선수의 예, 뭐 컨디션이라든가 경기를 맵을 넓게 쓰면서. 결코 뭐 자신이 초반에 당겨왔었던 그런 승기를 놓치지 않는 이런 아주 힘을 보여줬네요. 자, 이 박정석 선수와 저는 최원성 선수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그렇죠. 네. 자, 사랑하는 프로토스 유일한 프로토스 박정석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경기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 정말 네. 남은 선수들 조용호, 마지은, 최원성, 박정석 대단합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최현성 선수와 변은정 선수의 경기 2대5로 끝이 났습니다. 러시아 우주와 루나더 파이널에서 최현성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변은정 선수를 탈락시키고 자신은 살아남게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서지훈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경기 아슬아슬 박빙이었습니다만 박정석 선수가 우위를 탐하면서 레이더스 2와 러시아 우주에서 경기를 마무리 짓네요. 그러면서 박정석 선수가 살아남게 됐습니다. 단초리였습니다. 16명이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2명의 저그 조용호와 마지훈 선수와 한 명의 프로토스 최현성 선수, 한 명의 테란 최현성 선수, 한 명의 프로토스 박정석 선수가 이제 남은 6차 우주 MBCN 스타리그를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네, 일단 네. 저그는 결승 진출 확정이고. 그렇죠. 네, 저그와, 뭐랄까요. 결승전에서 멋진 경기를 펼치게 될 종족이 저그, 테란, 프로토스. 예. 네, 이거 선택사양이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세 개 종족이 지금 모두 살아남아있는데 테란과 네. 프로토스는 살얼음판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경기 결과 참 관심이 갑니다. 다음 주 경기를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누가 살아남을까요? 네. 이제 3선 네. 2선승제가 아니라 5전 3선승제로 늘어납니다. 최영선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정말 마지막
이제는 프로토스와 테란 두 종족 중에 한 종족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루나 더 파이널, 러시아 우주, 네오레켐, 레이더스트 2, 루나 더 파이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 되겠습니다. HIB의 MBC 게임 서바이벌 리그 3라운드입니다. 심소명 선수와 김선지 선수의 경기, 이재항 선수와 김진영 선수의 경기가 내일 오후 2시에 생방송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됩니다. 자, 그리고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는 이번 주는 쉽니다. 이번 주는 부산에서 스틴스 방식 대회가 펼쳐지고 녹화 방송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이훈혁 선수, 박성준 선수의 경기 역시 오전 3선 순지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승자가 최종 결승전 홍진호 선수와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msl.uzi.com에 가시면 이러한 여러가지 전적과 데이터들, 그리고 오늘의 여러가지 자세한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 멤버가 줄어들수록 속도 열기를 더해가는 MBC게임 우즈베 익산 MBC게임 스타리그 정말 관심 갑니다. 과연 부산에서 펼쳐질 우즈베 익산 MBC게임 스타리그 최종 결승전에는 누가 어떠한 종족이 올라가게 될 것인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연수의 유호, 그리고 해설의 이승원, 김동준 진행의 캐스터 김철입니다. 다음 주 펼쳐질 최원성 선수, 박정석 선수 경기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